6학년 8단원 마음을 엮은 장식품 십자 모양으로 엮어 장식품 만들기 털실을 이용하여 십자 모양으로 엮어 장식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매듭은 옥매듭입니다. 옥매듭이란 고리를 만들지 않고 올가맨 매듭으로 단단히 묶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만들 작품에서는 엮기를 시작할 때, 끝맺을 때, 실을 바꿀 때에 사용됩니다. 옥매듭을 이용해 털실을 십자 모양으로 엮어 장식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에는 나무젓가락, 털실, 가위가 있습니다. 나무젓가락을 나란히 두고 옥매듭으로 묶습니다. 두 번 묶어주면 더욱 단단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 묶은 나무젓가락을 십자 모양으로 돌립니다. 묶인 실 중 긴 실을 이용해 십자 모양으로 실을 엮어줍니다. 이때 실은 아래에서 위로 나오도록 엮어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엮었으면 옥매듭을 지어 마무리합니다. 실색을 바꾸어 한쪽 나무에 옥매듭으로 실을 묶습니다. 실 엮는 것을 앞과 같이 반복합니다. 작품이 완성되었으면 옥매듭으로 마무리합니다. 가위를 이용해 튀어나온 실들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나무 젓가락을 가위로 잘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만든 장식품은 에코백 액세서리,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십자 모양으로 엮어 장식품 만들기 재미있었나요? 마지막으로 십자 모양으로 엮어 장식품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살펴봅시다.